몇년 전만 하더라도 자율주행 기술은 굉장히 힘든 기술이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이처럼 공을 보고 따라가는 이런 종류의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었죠. 지금 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 RC카죠.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전방을 촬영하고 그중에서 표적을 선정해서 추적하는 기능을 가진 그렇게 할수 있게끔 훈련을 시킨 거죠. 훈련시킨 AI 차량입니다. 근데 AI 차량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수동적인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MIT 대학에서 만든 드리프팅 하는 자율주행 차량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차가 차한 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차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드리프팅 할수 있게끔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죠. 대단히 선진적인 기술입니다. 최근에 MIT 대학의 미디어랩에서 만든 그런 기술이죠. 물론 학생들이 다 만든 겁니다. 그 외에도 이런 기술들은 뭐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뭐 비단 자동차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론도 마찬가지, 자율주행 기술도 완전 동일한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목적지를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가라고 타겟을 지정하면 지도를 참조해서 중간중간에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최단 경로로 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훈련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 역시도 다양한 대학, 특히 버클리 대학이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이런 비행체에 대한 AI 기술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탠포드나 MIT도 말할 필요는 없죠. 그렇게 세이가 지금 준비한 프로젝트는 이걸 집에서, 가정 위에서 가족들이 혹은 친구들이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과정, 이게 예전에는 불과 2, 3년 전에는 뭐 돈이 엄청 들어가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만 세월이 바뀌어서 지금은 16세에서 18세 정도의 학생이면은 그리고 가족들이면 함께 저희가 강의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다 쭉다 올렸습니다. 대략 한 300개 정도 영상인데 이 300개 정도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리고 훈련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다 세트로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훈련하는 방법과 그리고 서버에 세팅하는 것과 그리고 RC화 이러한 목적이 가장 적절한 RC카를 선정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이번에 프로젝트 펀딩의 목표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성원과 후원을 기대하겠습니다.